Adaptive circuits engaged. 한조. 상대방 영웅을 복사하고 15초 동안 플레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초 동안 궁극기가 한 5배 정도 차요. 예, 모드 깐 거 아니에요. 워크샵 깐 거 아니에요. 패치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 스킬 능력입니다. 650% 납니다. 650%. 구독 누르셨습니까? 아, 과연 우리들의 에코 신캐는 어떤 캐릭일지. 오버워치가 8개월 만에 드디어 오늘 오버워치의 새로운 영웅이 공개됩니다. 팀 더 탯 팀 탓이라는 스트리머가 제프 카플란이랑 같이 게임을 할 거고요. So, everyone's guessing what Echo. 에코! 에코! 딜러였습니다! 이 게임은 존망 게임이야! 딜러! 딜러! 처음 좌클릭, 삼각탄, 삼각형 모양의 동시에 세 발을 발사한 투사체입니다. 세 발 전부 막을 경우 핍 한 100 정도 날아갑니다. 투사체 속도가 일단 굉장히 빨라요. 원거리 인내들도 못 맞출 정도로 느리진 않습니다. 옛날 오리사처럼 막 그렇게 느려 터지진 않았어요. 원거리로 갈수록 퍼지 탄퍼짐이 심해지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 오리사처럼 못 맞출 정도로 퍼지진 않아요. 이 좌클릭 같은 경우 전 처음에 보고 굉장히 개사기, 쌉싸기라 생각했어요. 다행인 점은 픽업 판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훈련용 보시 몸뚱이가 좀 크잖아요. 픽업 판정이 탄알별로 픽업 판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적이 많이 맞진 않습니다. 대충 쐈다고 막 그냥 맞아 뒤지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보면은 이런데 쏴도 다 맞는 게 아니라 한두 발씩 놓치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그렇게 잘 맞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밸런스를 잘 잡았어요, 생각보다. 다음 스킬입니다. 저는 이 스킬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개의 점착폭탄을 발사합니다. 점착폭탄은 잠시 후에 폭발합니다. 목표 처치. 맥크리 석양 쓴다. 헉, 맥크리 석양 쓴다. 어쩌지? 컷. 데미지가 일단 너무 세요. 스플래시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정도는 있습니다. 오버워치 특성상 탱커, 딜러, 힐러가 부비부비하면서 광란의 댄스 파티를 즐기면서 하는 그런 한타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스플래시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이득입니다. 이 게임에서. 네, 좀 개념 없을 정도로 세고 그 센 거보다 더 문제점은 바로 무엇이냐? 쿨타임이 개념이 없습니다. 6초. 피격 판정 좋아요. 잘 붙어요. 밸런스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너프 할 거예요. 어차피 너프 할 거니까 그냥 엄청 세구나 이 정도 말고 가시면 돼요. 다음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빼고 광선 집중부터 볼게요. 정신을 집중하여 잠시 동안 광선을 발사합니다. 생명력이 절반 이하인 적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힙니다. 아 약해.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반피 아래인 적들에게는 초당 200의 공격력을 가합니다. 한마디로 탱커는 이제 반피 깎였으면은 녹아 죽어라 라는 공격인 것 같아요. 다음 스킬 비행입니다. 비행 전방으로 빠르게 비행하고 잠시 동안 자유롭게 다시 W 누르면서 쉬프트 누르면 앞으로 사 패시브를 활용하여서 메르시랑 패시브 똑같아요. 천천히 떨어질 수가 있고 S 누르면서 쉬프트 누르면은 뒤로 쭉.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에코의 기본 스킬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된 거는 일단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특색이 좀 없어요. 어디선가 다 본 스킬들 아닙니까? 붐, 탈모비, 메르시. 요건 처음 보네요. 요건 처음 보고. 그래도 궁극기는 좀 특별합니다. 복제. 대상 적 영웅을 복제합니다. 대상은 지속 시간 동안 영웅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영웅을 복사하고 15초 동안 플레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초 동안 궁극기가 한 5배 정도 차요. 예, 모드 깐 거 아니에요. 워크샵 깐 거 아니에요. 패치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 스킬 능력입니다. 650% 납니다. 650%. 근데 개인적으로 이 스킬 같은 경우는 궁극기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쉽사리 찾아볼 수 없던 스킬인기도 하고 게임의 판도를 크게 판가름할 수 있는 스킬이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긴 합니다. 아, 그리고 변신 중에는 해킹을 당해도 변신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변신하는 순간 무적이고 변신 풀리는 순간도 무적입니다. 그리고 변신 풀릴 때는 15초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적팀에 나를 때려가지고 내 피가 다 돼도 변신만 풀리고 제 몸은 살아서 나와요. 마음에 드는데요. 공격도 변경 중. 아, 지리네. 일단 밸런스는
개념이 없습니다. 확실해요. 방패 안 뚫려, 방패 안 뚫려, 방패 안 뚫려, 방벽은 안 뚫려, 다행이다. 와, 방벽 뚫리지면 나 이 게임 접었어 진짜. 근데 우클릭 이거 개사기야 진짜. 진짜 진짜 개념 없게 만든다. 이 게임 이 킬은 진짜 혼자만 신났어. 뭐야 이 게임? 와. 이 너무 세. 개념 없이 세 그냥. 너무 자기야. 갑이 없어요 캐릭터가. 제 개인적인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평가. 일단 캐릭터 디자인, 설정, 그 코. 다른 게임에서는 이 느낌을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세계관에 좀 스며들어가는 스토리라인에도 큰 축을 담당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성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성능. 성능. 좌클릭. 일단 좌클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써보면서 느낀 건데 엄청 세진 않아요. 그렇다고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딜러 정도 까부친 합니다. 네, 뭐 매클이 좌클릭에 비하면은 매클이 좌클릭이 훨씬 좋죠. 하지만 토르비온 좌클릭이나 메이 우클릭이나 확실한 거는 겐지 표창보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 아 너무 좋습니다. 사기예요. 아 쉬프트. 원하는 대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너무 사기예요. 이 스킬. 아 딸피 정리. 아 달버빔. 아 너무 사기예요. 궁극기! 이런 미친 새끼! 이게 캐릭터냐 이게! 이걸 게임을 하라고 만든 거야 이거를? 이거를? 이 게임 하라고 만든 거야 이거? 나머지가 게임 할만 나겠어 안 나겠어? 이 미친 캐릭터 같으냐고! 하여튼 너무 사기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밸런스 성능으로 보면은 이보다 더 영웅은 없어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다.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궁극기를 모으면은 엄청난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성능 문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신캐를 만들 때는 개사기 캐릭으로 만드는 게 약간 게임업계의 국룰 같은 거예요. 어그로가 좀 잘 끌리게 기존 캐릭터보다 성능을 좀 극대화해서 내는 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낮춰가면서 밸런스를 잡는 게 약간 게임 업계에서 많이 게임 개발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만들고요. 그 밸런스 부분은 패치를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둠피스를 생각하면은 에코한테서 치명적인 둠피스트의 그 대각선 펀치 같은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는데 오버워치가 잡을 능력이 없다. 그럼 이제 X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밸런스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연 이 캐릭터는 8개월을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의린 반부럽지도 없는 소리죠. 우리는 8개월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보면서 메타를 선도할 만한 딜러들 꿀 빨고 힐러들은 딜러 누에처럼 힐만 주고 우리가 원한 게 이건가요? 개인적으로 8개월을 기다린 오버워치 유튜버이자 오버워치 사랑하는 유저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패치였어요. 두 번째로 실망한 점은 플레이 컨셉이 특이한 것 같진 않아요. 트레이서 특이하잖아. 겐지 특이하잖아. 레킹볼 아이씨 궁대잖아 이 캐릭터. 심지어 패시브도 메르시랑 똑같아. 궁극기 아 전 궁극기 극찬. 궁극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갑자기 우리 팀에 아나가 두 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둠피스트가 두 명이 생길 수도 아 접어야겠다 아씨. 하여튼 차라리 저는 에코를 힐러로 만들어서 지원과 캐릭이다가 궁극기로 상대방 딜러나 탱커 뺏어서 쓸 수 있었으면 복사해서 쓸 수 있었으면 정말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버워치 팬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특히나 탱커나 힐러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새로운 신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웅이 약하거나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몇 판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 정말 재밌고 정말 큐티 뽀짝 깜찍한 캐릭입니다. 예,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다소 좀 침체된 오버워치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주 조금이나마 행복회로를 굴려봅니다.